예,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어서 부산영화제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2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공식적으로 참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래 왔었는데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산영화제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영화제는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그리고 또 영화인들 모두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국제영화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우리 부산영화제처럼 성공을 거둔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고 또 우리 부산을 영화 도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었는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 탓에 부산 영화제가 많이 위축됐다고 해서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김동호 이사장님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이 정말로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영화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올해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금년 영화제 폐막을 끝으로 영화제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이제 용단까지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영화인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부산영화제가 다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더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영화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나 부산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으로 영화제의 운영을 전적으로 영화인들의 자율과 독립으로 이렇게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 영화인들이 최대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정부가 이런저런 개입을 하면서 거꾸로 영화제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도종환 장관께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해서 지원 최대한 하되 역시 간섭하지 않는다. 영화제 운영을 전적으로 영화인들의 자유와 독립에 맡겨드리겠다라는 약속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영화제 이제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금 외면하고 있는 영화인들께서도 남은 기간이라도 다들 최대한 좀 참여해서 부산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나가자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번을 끝으로 살신승인하는 그런 자세로 영화제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주신 우리 김동호 이사장님과 강수연 집행위원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